안녕하세요, 캡노트의 사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인스타360 플로트 프로에 사용되는 AI 트래커입니다. AI 트래커가 있으면 전용 어플이 아닌 다른 어플에서도 트래킹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이폰이니까 AI 트래커가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 요거까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아이폰에서는 정말 이게 필요가 없는지, 또는 어떤 기능 차이가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이 트래킹 모듈 요거 하나입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던 스포트라이트라는 미니 조명 있죠? 이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 렌즈 하나가 추가됐다라는 게 다르고요. 가격을 보면 스포트라이트가 25,000원, 그리고 AI 트래커가 65,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나지만, AI 트래커에 조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가격을 보면요, 사실 따로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애초 구매할 때 AI 트래커 번들을 구매하는 게 조금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AI 트래커를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무게나 크기는 상당히 작고 가벼워요. 그리고 전면부에 렌즈가 달렸다는 거, 요게 스포트라이트하고 다르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밑에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집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조명을 켜고 끄거나 밝기 색온도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배치되어 있고요. 측면을 보면 이렇게 트래킹 렌즈를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트래킹 모듈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즈모 모바일 7P의 트래킹 모듈도 비교를 하게 되죠. 이건 클램프에 자력으로 찰싹하고 붙일 수 있는 이런 구조라서 좀 직관적인 착탈이 가능합니다. 이게 좀 편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여기에도 단점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단점이 두 제품의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인스타 360 플로트 프로는 여기 C타입 단자에다가 모듈을 끼우는 방식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인스타 360 플로트 프로에는 본체에 직접적으로 끼워서 쓸 수 있는 방식이고요, DJI 오즈모 모바일 7P는 클램프, 오로지 클램프에만 착탈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두 제품 모두 맥세이프형 마그네틱 마운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따로 별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DJI 오즈모 모바일 7P에서는 이런 맥세이프형 마운트를 쓰게 될 경우에 다기능 모듈, 그러니까 트래킹 모듈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는 인스타 360 플로트 프로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인스타 360 플로트 프로의 AI 트래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애플 도킷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용 어플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플에서 트래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AI 트래커를 사용했을 경우 기능 차이가 몇 가지 있어요. 전용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 네 가지를 추려봤고요. AI 트래커에서는 원거리 동물 트래킹이 가능하고요, 인물 제식별, 제스처 제어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애플 도킷은 어떤가? 보다시피 다 안됩니다. 그나마 인물 제식별만 가능한데, 요것도 AI 트래커가 가장 정밀하게 잘 하고, 그 다음이 전용 어플, 마지막이 애플 도킷이라고 합니다. 이외 기능을 보면 AI 트래커가 조금 아쉬운 게 그룹 트래킹이 안 돼요. 이건 전용 어플에서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물건 있죠, 사물 같은 거, 요런 것도 트래킹이 안 돼요. 애완동물까지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물건은 트래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요것도 전용 어플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는 AI 트래커가 필요 없을까, 또는 필요 있을까? 사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거는 사용자마다 워낙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다른 어플에서 매우 기본적이게 트래킹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딱히 AI 트래커를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전용 어플하고 같이 겸하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또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에서 제한이 좀 있잖아요. 애플 도킷을 이용해도
이제 트레킹에 대한 어떤 기능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증폭을 해서 제대로 써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좀 안 좋은 점이다라고 하는 건 반려동물 이걸 트래킹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제스처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애플 도킷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면 AI 트래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인스타 360 플로우 2 프로에 AI 트래커를 끼워서 연결한 다음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적인 사용법, 그리고 얼마나 잘 잡고 또 얼마나 성능이 괜찮은지 요거 좀 테스트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보다시피 이렇게 플로우 2 프로에 AI 트래커를 끼워두고요, 아이폰 아닌 갤럭시 폰으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물리적으로 이 렌즈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LED가 켜져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켤 때는 여기 있는 트리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이번에는 제스처로 트래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스처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보여주면 바로 인식을 하죠. 인식을 하고 손바닥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면 꺼집니다. 그죠? 다시 펴볼게요. 자, 다시 피니까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촬영을 할 거면 사진도 그렇고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를 이렇게 보여주면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저기 보면은 조명이 깜빡깜빡해요. 그리고 이렇게 촬영 중이다. 이게 좋은 점이, 오늘 왜 이렇게 바람이 부니? 360도로 이게 돌 수가 있잖아요. 패닝을 360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봐요. 최근까지 출시했던 스마트폰 짐벌들을 보면 뭐 극소수는 되긴 하는데 대다수가 360도로 패닝이 안 됐어요. 다행히도 인스타 360 플로우 2 프로 같은 경우는 360도 패닝이 가능하죠. 지금 AI 트래커를 달아놨는데 요걸 달았을 때 만약에 패닝 축이 제한적이면 너무너무 아쉽죠. 왜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데 요게 안 되는 겁니다. 요게 안 되는 거고, 패닝 축의 각도도 그렇고 틸트 축의 각도도 그렇고 사실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앵글, 구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각도들에 대한 해결, 그러니까 기존까지 있었던 스마트폰 짐벌들이 틸트 축하고 패닝 축은 그래도 좀 나. 틸트 축 같은 경우는 정말 좁았단 말이에요, 각도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플로우 2 프로도 틸트 축은 좁습니다. 좁은데 아이디어죠. 패닝 축이 지금 360도로 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닝이 너무 간편하게 되는 건데, 이 패닝이 스틱을 열고 구부려서 이제 핸들을 돌리면 팬축이지만 틸트축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 짐벌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결을 한 거죠. 제가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제스처도 상당히 잘 먹고 트래킹도 정말 잘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원거리 트래킹이라고 하면 이 원거리가 얼마만큼의 거리를 말하는 걸까? 제가 멀리까지는 못 가볼 것 같고 대강 뒤로 좀 가볼게요. 여기가 한 5m 정도 되겠네요, 카메라하고 거리가.
이 정도면 10m는 되겠다. 자, 한 15m 온 것 같은데 이게 특정하게 어떤 그 경기라든지 멀리서 아이들을 찍는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한 20m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 정도도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은데 지금 제 눈에는 트래킹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트래킹이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실사용도 꽤 오랫동안 했는데 트래킹을 하다가 제가 어떤 기둥뒤에 지나가거나 또는 일부러 좀 숨어도 보고 했는데 놓치지 않고 잘 잡더라고요. 잠깐 놓쳤다가도 금방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정말 다양하고 많은 카메라 짐벌 그리고 스마트폰 짐벌을 사용해 왔었거든요.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제품을 써왔는데 이 제품들을 쓰면서 공통된 문제점이 체감이 됐었어요. 뭐냐면 전용 어플을 썼을 때 확실하게 아이폰, 그러니까 iOS에서는 최적화가 잘 된 그런 느낌이 많았고 유독 안드로이드에서는 최적화가 좀 덜 된, 원활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전용 어플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으면 프레임이 부족한 것처럼 드드드드 이런 식으로 찍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겪고 나니까 그냥 속편하게 기본 어플, 그러니까 기본 카메라 어플로 촬영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썼었고 그게 이제는 익숙하죠. 대신에 이렇게 쓰게 되면요 스마트폰 짐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런 기능들, 다양한 기능들을 거의 다 포기하는 겁니다. 스테빌라이징만 하는 거고 사실상 정말 좋은 기능들은 다 버리는 거죠. 전용 어플을 통해야지만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AI 트래커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는 부분이, 이런 모듈이 있다란 자체만으로도 일단 만족은 해요. 만족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인식률이 좋아요. 인식률도 좋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장면에서는 거의 한 20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촬영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원거리가 얼마만큼의 거리를 말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제품에 따라서 이 제품 말하는 근거리가 있을 거고 원거리가 있을 텐데 원거리를 해서 뭐 무한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강 한 20m 정도 전방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제가 그 전에 실사용하면서 테스트도 하고 실사용도 했지만 한 30m 정도 떨어져도 되긴 되더라고요. 그 이상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원거리 얼마만큼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성능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전용 앱으로 촬영을 하는 것보다 사람이 잠깐 사라지거나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도 오히려 이 AI 트래커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마다 달라요. 어떻게 무엇을 촬영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패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주머니 사정이 허락한다면 그리고 그거잖아요. 세트로 사는 게 더 이득입니다. 트래커가 포함된 번들 세트를 사는 게 더 이득이고 따로 사면은 기본 세트가 199,000원이잖아요. 그래버리면 이제 모듈을 65,000원 정도 하니까 거의 265,000원이잖아요. 근데 세트로 사면 그 이하니까 한 25,000원 정도 아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구매를 안 해서 구매를 할 생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번들로 구매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주머니 사정이 허락한다면 이 모듈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성능이나 기능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으니까 제품적인 만족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선택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몫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꺼지겠습니다.